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6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사업의 영업이익률을 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5%로 확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주주 친화적 계획도 내놨는데요. 3천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주를 배려한 겁니다. 네, 2025 전략을 내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앞서 정의선 부회장이 밝혔듯이 단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자동차 관련 종합기술 회사, 현대차의 표현대로라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이 분야에만 전체 투자액의 30%인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언급한 대로 그 목표 시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셈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나온 신임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결과도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임원 선거 결과 중도실리 성향의 이상수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강성 후보자와의 입파전 끝에 박빙으로 당선됐는데요. 이상수 당선자는 공약으로 임금 인상 대신 고용 안정과 정년 연장 등을 걸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거세지는 현상 등을 감안해 근로자들이 동반과 안정 등에서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